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22일 차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와 접지의 이론 책의 세 번째, 접지 이론과 다섯 가지 생리적 효과 중에서 접지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길 맨발 걷기 시 우리의 몸이 받아들이는 땅의 기운, 즉, 지기는 땅의 전기적 에너지로 인체 본연의 정기적 상태를 복원,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 상태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지구의 에너지이자 전기장에서 분출되는 기운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 방사선, 번개, 지구 핵 등에서 나오는 열 등으로 끊임없이 충전되는 거대한 배터리와 같다. 지구가 방출하는 자연적인 전기적 에너지를 받아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는 신발 안에 깔린 고무 밑창은 모두 합성 소재의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전열체이다. 이로 인해 땅과 우리 몸과의 전기적 에너지 교류가 단절된다. 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면 우리 몸은 지구의 대지로부터 전기적 에너지를 자연히 공급받는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몸의 전압을 재면 통상 200에서 600볼트 정도로 측정되는 데 반해 맨발로 땅을 밟는 상태, 즉 접지된 상태에서 전압을 재면 땅의 전압과 같은 제로 볼트로 바뀌는 데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종일 신발을 신고 사는 우리 현대인의 경우 몸속에서 호흡의 결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띤 상태에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전압을 올리고 있다. 원래 활성산소는 몸에서 곪거나 상처가 난 곳을 치유하라고 몸 자체가 보내는 방위군이다. 상처를 공격하여 치유하고 나면 활성산소는 맨발과 맨땅의 접지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여 악성세포로 바뀌게 한다. 우리 몸에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동활성산소의 역기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은 바로 맨땅이나 대지와 접지를 하는 것이다. 지구 표면이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즉,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우리 몸속의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몸속으로 올라온 지표면의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결합하여 중화된다. 마치 건물 옥상에 피뢰침을 설치해 놓으면 벼락이 떨어질 때 피뢰침을 통해 접지된 땅 속으로 그 낙뢰의 수만 볼트의 전기적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소멸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미국의 전기 기술자인 크린트 오버는 2010년 심장 전문의인 스티븐 시나 박사와 공동으로 접지 원리와 그 치유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로 발표하였다. 저자들은 어싱 또는 접지란 단순히 우리 몸이 대지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전기 분야에서 말하는 접지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접지란 전기 기기나 전기 제품을 대지에 연결해서 감전이나 합선,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인체의 미세한 생체 전기 회로 또한 정전기와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된다. 요컨대 땅속의 전기 신호, 땅 에너지인 자유전자가 인체 접지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어 안정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인체 접지 혹은 어싱은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체내 전자결핍과 정기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한다 라고 쓰고 있다. 인간은 1800년대 이후 고무 밑창을 된 신발을 신고 고층의 집이나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암과 고혈압, 고혈당 등 현대 문명병들의 폐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 우리의 몸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면 피곤해지고 땅과 접지로 연결되면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하다는 사실이 그를 용이하게 반증한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속 자유전자의 형태로 우리의 몸이 전기적 영양소를 섭취하고 몸속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몸의 안정과 균형을 가져온다. 또한 접지는 맨발을 통해 땅속의 자유전자를 체내로 받아들여 적혈구의 표면 저하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춤과 동시에 혈류의 속도를 올려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아데노신 3인산 ATP의 생성을 촉진하여 활기찬 삶과 함께 노화의 방지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안정화해 불안, 초조, 과민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종 염증과 통증들을 완화하고 치유한다는 사실들이 위 관련 학자들의 시험 결과로 밝혀졌다. 다섯 가지 생리적 효과 중 1. 천연의 황산화 효과. 현대 문명병 치유의 비밀. 두산백과는 현대인의 질병 중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질병에는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간염, 심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자외선과 방사선에 의한 질병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에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태전 저자가 에덴 요양병원에서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때 암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청중에게 질문하였더니 저자의 강연을 경청하고 계시던 동병원의 김남혁 병원장은 즉 활성산소입니다라고 답변해 준바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과도한 활성산소는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고 유전 전자를 변형시키거나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신진대사에 필요한 영양소인 지방과 단백질을 파괴하기도 한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범 역시 활성산소다.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의 서문을 쓴 에너지의학의 저자 제임스 오스만 박사의 설명은 좀더 과학적인 설득력을 갖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활성산소는 분자나 원자의 바깥 궤도를 도는 짝을 잃은 자유전자를 칭한다. 자유전자는 통상 짝을 지어 존재하며 세포의 궤도를 돈다. 이 상태는 통상 양전하인지 음전하인지 중성인지 규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활성산소가 잃어버린 전자를 다른 분자로부터 빼앗아 오면서 그 빼앗긴 분자가 활성산소로 바뀌면서 손상이 일어난다. 그리고는 그러한 현상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관계된 분자들이 모두 고장나게 만들며 원자의 구조에 교차 결합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DNA 교차 결합은 암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 사이의 교차 결합은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고 저밀도 지방 단백질의 산화는 플라그의 형성을 일으키면서 심장병 또는 심장마비로 나타나게 만든다. 노화의 미토콘드리아 이론에서는 미토콘드리아
DNA는 원자 핵 DNA보다 더 방어적이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동안 자유전자들이 탈출하여 물과 반응,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두고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부상을 당하거나 에너지를 생성할 때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실제 숨을 들이쉬거나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상처를 입을 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지고 게 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활성산소가 암, 노화, 심혈관 질환 등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의 의견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이론적인 근거 등도 제시되었다. 결국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호흡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적혈구를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의 세포로 운반되고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 즉 ATP를 생산하는 세포소 기관이자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산소와 원자 핵의 궤도를 쌍을 이루고 도는 전자에서 하나의 전자를 빼내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짝을 잃은 전자는 매우 반응성이 높고 불안정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함께 만들어낸다.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며 달리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배기가스가 나오듯 그렇게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생명활동의 찌꺼기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성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그 많은 양의 활성산소는 세포에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DNA까지 손상시켜 돌연변이 세포로 바뀌어 결국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과정에 활성산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는 정도지만 장기간 지속되고 쌓이면 세포에 손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발생된 활성산소인 짝을 잃은 전자에 새로운 짝인 전자, 즉 자유전자를 여하히 공급해 주어 활성산소의 과잉 상태가 지속됨을 막느냐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질병에 고통 없는 건강한 세상 을 살아갈 수 있는지의 과제로 남는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황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비타민 C, 요산, 빌리루빈, 글루타티온, 카로틴 등이 있고 이런 황산화 물질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 효과적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음식, 물 등을 통해 섭취하는 황산화 물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과잉된 활성산소는 암과 고혈압, 고혈당은 물론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등 수많은 질병으로 인류의 삶을 고통과 죽음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따라서 의학계는 그러한 치명적인 질병의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활성산소를 여하히 효과적으로 줄이고 더 나아가 소멸시킬 수 있느냐가 바로 우리 인류를 그러한 무서운 질병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냐의 핵심 관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맨발 걷기를 통한 땅속으로부터 오는 자유전자의 몸속 유입은 활성산소들의 짝을 잃은 전자를 공급하고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안정화되게 함으로써 천연의 황산화 효과와 함께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치유의 메커니즘을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맨발 걷기를 통한 암등 각종 현대 문명병 치유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